시흥시가 스마트허브 안에 소하천들을 아름답게 가꿔갈 시민협의체 뷰티풀 하천 추진단을 위촉했습니다. 정황동 시민과 환경단체, 전문가 등 40여 명이 두 개의 분과로 나눠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는데요.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0월 시흥시에 인수한 4개의 간선수로에 수변 공간을 만들고 하천 자정력을 높이는 생태식물을 조성하는 등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. 시와 지구가 탄생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말 악취하천으로서 그 유명을 떨친 하천입니다. 자연현 생태하천으로 다시 살아가려면 시흥 주민 또 시와 주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민관 또 산학이 함께 풀어갈 숙제인가. 악취로 악명높던 스마트허브 소하천이 시민들의 손을 거쳐 아름답고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